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50을 메인 탱커로 쓰는 50 신드라 리롤 덱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신드라가 좋다지만 6레벨 때 찾아서 신드라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2라운드 정도 때 신드라가 빨리 떠줬고 쇼신각이 빨리 나올 때 진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신드라 덱은 보통 6렙 리롤 돌려주는데 6레벨 때요 조합을 맞춰줄 거예요. 자, 근데 라칸, 카르마 안 되겠죠? 그래서 백스, 뭐 직스 요런 걸로 대체를 해주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50이 안 나오고 만약에 다른 선봉대 뭐 갈리오나 모데카이죠 요런 쪽이 잘 나와줬으면 그냥 선봉대 신드라 쪽 해줘도 되는 거예요. 신드라는 그냥 잘 떠주는 쪽으로 앞라인 정해주고 리롤 돌려주면 되는 덱입니다. 자, 그리고 50을 앞라인으로 쓸 때는 신드라 3성 필수까진 아닙니다. 신드라가 한두 명 정도 겹칠 거고요. 그냥 신드라 2성으로 스택 잘 쌓으면서 단단하고 안 겹치는 3코짜리 탱커 3성장 노려주면서 진행해주는 덱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6렙 리롤로 계속 돌리는 것보다는 7렙 리롤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고, 7레벨 때 카르마나 라칸 요런 게 나온 게 아니라면 넣어줄 게 딱히 없는데 그럴 때는 그냥 50한 마리 더 있는 거 넣어주면서 앞라인 조금 더 단단하게 진행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카르마가 7레벨 때 나와줬다면 4시 공간으로 진행해주셔도 되고, 어떻게 진행하던 간에 7레벨 때50 3성을 노려주면서 리롤 돌려주면 되는데, 7레벨 때도 2코짜리가 나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드라도 잘 나와주면 3성작 같이 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레벨 때50 3성이 마무리되었다면 8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 8레벨 때 완성 조합은 모르가나, 라칸, 밀리오 추가시켜주면서 4 보호술사까지 받아주는 게 완성 조합입니다. 지금 앞라인이 좀 부실해 보이지만 50 3성에 가골, 가골, 뭐 용발 요 정도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잘 버텨주기 때문에 앞라인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5코짜리 모르가나, 밀리오 요런 게안 나오고 카밀만 나와줬다 그러면은 백스 섞어주면서 4 시공간 받아줘도 되고요. 대신 4 시공간을 받아줄 때는 시공간 애들의 템이 적절히 들어가 있을 때 진행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 여유로워서 9렙까지 온 상황이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4 보호술사 베이스에 노라까지 섞어주면서 유미는 앞라인이 좀잘 뚫린다 그러면은 50한테 붙여서 체력 회복을 도와줘도 되고요. 앞라인이 잘 버틴다 그러면은 신드라나 뭐 카르마 딜을 잘 넣는 친구한테 유미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덱의 핵심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초반에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템은 가고일 하나 정도랑 쇼진의 창입니다. 신드라가 2성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쇼진의 창을 빨리 만들어서 스택을 잘 쌓아주셔야 되고요. 스택을 잘 쌓아주려면 앞라인이 잘 버텨야겠죠. 그래서 가고일 하나 정도를 빨리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갑바나 음전자가 남는다면 가고일 만들어주면 되고, 뭐 벨트, 곡궁, 지팡이 템이 남아준다면 신드라의 공속템이나 아니면 AP 딜템 만들어주면 되고요. 나중에 신드라가 혼자 캐리하는 게 아니라 카르마도 만화템과 치감템 하나씩 준비해주면서 서브 캐리로 쓸 거기 때문에 블루 모렐로 아니면 쇼진 붉은 덩굴 정령 요런 템각이 보인다면 직스한테 만들어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카르마가 뜨는 순간 아이템 옮겨주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50의 마지막 템은 체력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용발이나 구원, 뭐 아니면 가고일 하나를 못 만들었다면 워머그 하나로 대체를 해줘도 되고요. 혹시나 진강체 같은 곳에서 보호술사 상징이 떠줬다면 보호술사 상징을 50 주고 진행해주고 나중에 5보호술사까지 섞어주면 진짜 안 죽는 5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AP 딜템이 더 남아준다면 카르마 막템으로 아무거나 주시면 되고요. 생템이 더 남아준다면 백스한테 빌드업 했다가 나중에 라칸한테 옮겨주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50 신드라 덱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원문은 마지막 증강체가 프리즘 티어가 되는 차원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판은 요즘 뜨고 있는 50 신드라 덱을 100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증강체도 그에 어울리는 거 골라주면 될것 같고요. 이거 참는 자에게 복을 고르고 6렙 리롤 빡 돌리고 그 다음에 7렙 리롤 빡 돌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는 자에게 복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드라 좋아요. 요런 식으로 신드라 덱은 신드라가 초반에 빨리 나와줬을 때 그리고 스택을 빨리 쌓을 수 있을 때 진행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 초반은 신드라, 오공 요 두 마리가 나와주는 게 아니라면 아예 안 사고 리롤을 많이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이전 턴에 신드라를 사가지고 공짜리롤 없죠? 자, 그리고 이번 턴에 챔피언을 안 샀으니까 다음 턴에는 공짜리롤 두 번이 생길 거고요. 자, 이렇게 공짜리롤 두 번 생겼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안 써도 안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뭐 6렙이나 7렙 때 신드라나 오공 확률 높을 때 돌려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요게 주술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챔피언을 샀을 때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주술 있으면 그냥 골라주면 돼요. 자, 이번 전투 졌고요. 여기서는 스택을 빨리 쌓을 수 있는 연운이나 아니면은 가고일? 연운 뺏겼으니까 가고일부터 먹어줄게요. 자, 그리고 최대한 피관리는 하면서 갈 거니까 가고일도 주면서 진행해주고요. 일단 리롤기에 4회 있고 계속 버티면은 리롤기에 많아지니까 최대한 버텨볼게요. 자, 모데카이저 뭐 쉬바나 요런 게 나와줬는데 이제 모데카이저나 뭐 갈리오 요런 거는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겹치면 삼성작이 잘 안 나오는데 오공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삼성작이 되게 잘 나옵니다. 어차피 신드라 삼성은 안 봐도 되고 오공 삼성만 빨리 본 이후에 이제 뭐 나중에 보호술사 밸류 요런 거 섞어주면 제가 더 세지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뭐 나름의 꿀팁인데 신드라가 크림 라운드 때도 스택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잡을 수 있을 확신이 있을 때는 요런 식으로 분산 배치를 해가지고 최대한 크림 라운드도 오래 전투를 지속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아이템. 오! 잠깐만, 이거 챔피언 못 사는데? 이거는 챔피언을 못 사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공 좋아요. 아, 잠깐만. 헤카림한테 주고 팔았으면 됐잖아. 잠시만요. 이거 한 거 실수인데요. 연운이 하나 더. 이러면은 쇼지는 무조건 줘야 되는데, 뭐, 오공이나 신데라 나온 거 아니니까. 그냥 슈바나 한 마리 팔아줍시다. 쇼진 주고 팔게요. 그리고 신드라한테 쇼진 주고 오공 한 마리 올려주면 되겠죠? 자, 리롤 기회 벌써 10번 모아주고 있고요. 이거는 다음 턴 3-2 때 6렙 찍고 리롤 좀 많이 돌려서 신드라 2성 그리고 조합을 적절히 맞추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 전문가는 필요 없죠. 리롤 덱이라. 중심 잡기... 또 나름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오공한테 주면 그죠? 요거 일단 1번 돌려봅시다. 리롤 기회 많아서 새로 고친 필요 없죠. 초월도 좋은데 초월로 가죠. 이게 결국에 신드라 2성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서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 좋죠. 신드라 2성 오공 2성이 나와도 좋고 요거 하죠. 아, 오공 안 뜨네. 아니면 카르마 아니면 라칸 신드라 오공 좋아요. 오공 이러면은 가고일 옮겨주고. 아, 그리고 제가 넘겼는진 모르겠는데 마도사를 안 사면서 했네. 일단 요렇게까지만 할까요? 일단 이번 상대가 신드라를 하려는 것 같은데 선봉 대 신드라 쪽 하려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신드라 제가 견제하면서 같이 신드라 이성작으로 마무리되고 저는 오공 삼성을 찍어주면 나중에 제가 이겨주겠죠. 자, 훈련봇 영원이니까 뭐 안 골라줄 이유 없죠. 잠시만요, 여기도 신드라인데? 선봉대 신드라? 자, 이러면 벌써 3명 겹치니까 신드라 삼성은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도?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지팡이를 가져왔고요. 요거는 구인수로 빼도 되고 아니면은 대천사로 빼도 되거든요. 근데 신드라 3명 겹치니까 주문력을 계속 올려주는 대천사가 뭔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대천사 하나로 빼는 걸로 할게요. 요렇게 갑시다. 자, 그리고 상대처럼 카르마가 좀 빨리 나왔다 그러면은 뭐 블루 모렐로 요런 템들 빨리 설계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카르마가 없죠. 자,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도 졌고요. 일단 리롤 기회 많이 모아두고 있으니까 좀 이따 7렙 리롤 돌려서 오공 삼성 빨리 노려주면 됩니다. 자, 크림 라운드 아이템 확인. 음전자 좋아요. 가고일 하나 안 나온. 오, 이것도 좋아요. 장갑. 잭스는 필수가 아니니까 그냥 리롤 한 번 더 모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사고. 그리고 요거 음전자 박아주죠. 뭐 용벌이 됐든 가고일이 됐든 무조건 하나는 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증강체 활용을 좀 잘하고 싶어서
50이나 신드라 떠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50이나 신드라 한 마리 떠주면 그때 싹다 리롤 돌려서 삼성작을 찍어주는 전략으로 일단 생각하도록 할게요. 보술사 상징 좋은데요? 4샷까지 준다고? 이러면 안 골라줄 이유가 없죠. 오케이, 골라줍니다. 이러면 보호술사 상징은 50을 주고요. 4샷은 신드라한테 들어갈 건데, 지금 아직 신드라나 50이 안 떠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턴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신드라한테 넣어줘야 되니까, 요렇게 했다가 합쳐질 때 옮겨주죠. 자,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잠깐 설명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신드라를 두고 2성을 붙여주면, 완성템 기준 3템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단일템 곡궁이 빠지고 완성템 3템이 들어간 채로 2성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드라 나오면 그냥 사면 돼요. 오, 신드라 떴죠? 이러면은 그냥 붙여주고 지금 리롤 좀 많이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급 챔피언 목재기는 안 골라줄 이유가 없죠? 이러면은 신드라 삼성도 살짝 노려주고 싶은데? 욕심 나죠? 50. 일단 시간이 없어서 다 돌려주진 못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면 리롤 다음 턴에 싹다 돌릴 거고요. 이겨주면 다음 턴 한번 여유롭게 그냥 리롤 기회 한번 얻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50의 풀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일단 50 삼성 필수적으로 찍을 거니까 3템 완벽하게 주면 좋겠죠. 자, 이러면은 갑바 넣어주면 되고. 자,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템은 치감템 하나, 그리고 마나템 하나 필요하니까, 붉은 덩굴 정력 만들고, 마나템은 나중에 떠주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면 되겠죠? 카르마한테. 어? 여기 왜 이렇게 세죠? 사코이성이 5마리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길 수가 없는데요? 이러면은, 그냥 여진도 사고, 다음 턴에 좀 많이 돌려서라도, 503성은 찍어주도록 할게요. 요거 지금 사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전투 때 이어지는 겁니다. 오, 카르마. 이러면은 마도사 자리 하나 넣어주면 되고. 50이 왜안 나와? 50. 신드라? 신드라도 잘 떠주는데요? 괜히 욕심나게? 모르가나. 이거 모르가나 넣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신드라가 만약에 한 마리도 안 남아준 상황이었다면 그냥 50한테 챔피언 복제기 싹다 쓰면 되는데, 아, 이거 삼성작 살짝 욕심 나거든요, 둘 다. 일단 5-1 때 다시 돌려보고 그때 정해주는 걸로 하죠. 일단 무조건 50 삼성 찍어주는 건100% 확정이에요. 50 삼성이 필수입니다. 이겨준 것 같은데? 나이스. 자, 이러면 이제 잭스 자리에 라칸까지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신드라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틀어가지고 신드라 겹친 분은 딱한 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드라 삼성도 노려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크림라운드 아이템 곡궁 떠주면 좋고, 곡궁 여는, 그리고 상자에서 여는 떠서 블루랑 붉은 덩굴 정령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였는데 안 나와졌고요. 자, 요거 리롤 돌려볼게요. 50, 50. 이러면 50 자연빵 뽑고, 신드라 3마리한테 리코. 카르마. 일단 이러면 하나는 쓸게요. 50 삼성은 필수라 했죠. 아, 그리고 원래 치감템 하나를 카르마한테 주고 싶었는데, 붉은 덩굴 정령 안 나왔죠. 이러면 그냥 도장 모르가나? 그리고 나중에 단일템 같은 거 뜨는 거 해서 붉은 덩굴 정령 하나 노려주죠. 어결을 만들어줘봤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친구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드라 한 마리 남았는데 요거는 그냥 자연빵으로 기다려 볼게요. 어차피 지금은 503성 찍어가지고 무조건 잘 버티거든요. 웬만하면 전투는 이기면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상대 좀 센데? 신드라가 2성이라 좀 약하네요.
차인데 빨리 녹여줘야 돼요. 버텨. 뺏기면 안 돼. 뺏길 것 같은데? 어우, 오, 살았다. 자, 이번 상대는 6섬뜩한 힘 카르마 덱이죠. 나서스 이성 탱커에 카르마 이성. 어, 여기 상징 하나 안 넣었네. 일단 약할 때 만났다. 다행이다. 초월 터졌고요. 잡아주고 스킬 한번 신더라. 어, 잠깐만. 어? 아니, 카르마가 신드라를 너무 때려놔가지고 빨리 죽었네요.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치감템, 뭐 마나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복원 가져왔고, 여기서 곡궁 또 안 나왔네. 이러면 그냥 거학 복원 카르마로 가죠. 원래는 블루 모렐로를 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준 겁니다. 자, 이번 상대는 사보술사 사코이성 진짜 많은 덱이고요. 여기가 아까 사코이성 진짜 많은이 뽑아서 9렙을 간 상대죠. 아, 근데 카르마가 계속 신드라를 때린다. 그만 때려. 아, 이거 신드라 만날 때 왼쪽으로 옮기고 반대편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삼성작을 찍어야겠는데요. 자, 리롤 돌려봅시다. 지금 신드라 죽었기 때문에 삼성작 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한 마리는 뜰만 했지. 자, 요거 챔피언 복제기 두 개 쓰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1등 확률 갑자기 확 올라갔죠. 이번 상대는 쇄도자 조합이고요. 아칼리 잘라주고, 자, 라칸도 잘라주고요. 피오라도 암긋 뺐고, 오공 잘 버티고 잡아주면 끝.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확인해볼게요. 어우, 치감템이 또 안 나왔네. 이러면은 그냥 아이템 시너지 괜찮은 정손으로 갑시다. 그리고 요거 레벨업 하고 그냥 카르마 한 마리 더 올린 상태로 다음 턴에 움직이는 상점 골라주죠. 아, 근데 해보고 싶은 게 요걸 골랐을 때 잠그면 안 넘어가나? 한번 해보죠. 라칸 나올 때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 말고 라칸. 일단 오보술사를 맞춰주고 싶어서. 아니, 넘어가네. 망했다. 6원 버렸어요. 6원 버렸습니다. 그리고 카르마 덱 만날 때만 우리 딜러 반대편 배치한 상태로 그냥 요렇게 배치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바드 자리가 신드라였으면 계속 스킬 맞고 있었죠. 그냥 신드라만 살아있으면 카르마 덱도 너무 쉬워요. 자, 이번 상대는 사보술사 쇄도자 밸류 덱. 어, 제가 아까 질 뻔한 데가 여기거든요. 카밀 이성. 네, 카밀 이성의 고정 피해가 좀 세기 때문에 지금 카밀 데미지 반 정도가 거의 고정 피해죠. 일단 녹이긴 했는데 안 죽는다. 오공. 어, 왜 아까보다 더 쉽지? 어, 라칸 떴다. 이러면은 요렇게 해주면은 조합 완성이죠. 자, 그리고 밀리오는 아이템이 하나라도 더 들어간 친구한테 먼저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라칸한테 갑바 하나 넣어주면 아이템 하나는 무조건 라칸한테 먼저 줍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템이 들어가면 좋은 챔피언한테 두 개 정도 템을 넣어놓으면 좋겠죠. 일단 이번 상대는 7섬뜩한 힘 카르마 덱이고, 여기도 카르마가 제 신드라만 안 자르면 무조건 이기죠. 자, 요거는 신드라만 카르마 쪽 정면 배치 피해줄게요. 오케이, 요렇게 대각선으로 배치해주면 카르마한테 최대한 나중에 물리겠죠. 자, 전투 봅시다. 상대는 사보호술사 카르마 밸류덱. 저는 그냥 503성 보호술사 밸류덱. 아니, 신드라 덱이죠. 근데 저도 밸류가 나름 높아요, 삼성이라. 자, 오공 안 죽죠? 자, 요렇게 503성 찍고 신드라 삼성은 되면 찍고, 뭐 안되면은 나중에 카르마한테 템 줘가지고 서버 딜러 시키고.
이러면은 순방도 쉽고 삼성작을 잘 찍었을 때는 1등도 진짜 쉽습니다.